여보세요? 아, 예, 전여사님.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다시 가지죠, 땅굴에. 그렇죠. 많이 그, 가지는데. 저, 뭐, 어디더라, 이스라엘하고 예, 하마스 그렇기 땅굴 때문에. 때문에. 그 때문에 지금 뭐, 걱정들을 많이 하고는 있는 상황이고, 네. 우리가 3월 1일, 이틀간에 걸쳐서 이제 그동안 후원들을 해주신 거를 이제 네. 가지고 저희가 시출했거든요. 네. 그게 뭐, 이제 상황은 그래서 좀 하마스 그쪽처럼 그렇게 잘 발견이 안 되죠, 아직도. 그렇게 발견하는 거는 우리 민간 탐사대는 어려워요. 네, 어려운 정도가 그러니까요. 아니라 거의 불가능한 게, 네. 그거를, 저기 그 수십 미터 아래 있는 거를, 그뻥 뚫린 땅굴을 찾으려면은, 뭐, 전에 화성 땅굴 얘기 들어보셨죠? 네. 그거 얼마나 많은 넓은 면적을, 그걸 다 차지해가지고 작업을 해야 되는데, 네. 그거는 뭐, 허가받기도 어렵고, 또 그러니까요. 주변 사람들 동의받기도 어렵고, 또 예. 우리나라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네. 그 관에서 아유. 또 암암리에 몰래 숨어 있는 자들의 그 간첩 같은 자들이 네. 방해에도 있고 막 그러기 때문에 우리 민간인만은 힘들어요. 그래서 또 군 조직만 가지고도 힘들어요, 이게. 그러니까. 민관군이 네. 예, 합동으로 해야 되는 작업이에요, 그게. 그죠. 외국처럼 막 그렇게, 외국에 거길 발견되는 데는 그렇게 하는 거죠. 거기 이스라엘 같은 데는 국가적으로 네. 그냥 강력하게 하니까 그게 되는데 막 그렇죠. 폭파시키고 해버리잖아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는 이제 아마 하면은 이제 정치적으로 그뭐 아주 강력한 지도자가 있으면은 그게 가능할 수도 있는데 지금처럼 저 물로 빠진 인간들이 집권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박근혜도 안 되고 이명박도 안 되고 네. 윤석열은 더더욱 안 되고 이런 네. 상황이거든요. 뭐 노무현, 김대중 이런 인간들은 뭐 오히려 그냥 숨겨주고 했던 놈들이고 그러니까는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그리고 저희는 대신에 그 저기 시초해 가지고 녹음문 이제 공개를 하잖아요. 이것만 가지고도 엄청난 저기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럼 군에서 이거를 아주 정말 엄중하게 판단을 해서 땅굴이라는 걸 인정을 하고 자기네들이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전부 그냥 무시를 하잖아요. 어떻게 하려고 나중에. 북한은 지금 엊그저께 1일, 2일 날 작업했던 그 현장에 녹취를 어제 이제 그 이틀 만에 빼왔거든요, 녹음을. 지금 뭐 우리 거기 영상이 올라가 있는데 어제 밤에 실시간으로 방송 그걸 공개를 했거든요. 소리가 엄청나요. 소리가. 천 여사님 나중에 한번 시간 있을 때 한번 들어보시고 뭐 지난번에 전화하려고 했던 거는 평창은 뭐 어떤가 이렇게 또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한번 전화로 한번 통화하면서 저기 이걸 알려주려고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예전같이 그렇지는 않은데 모르겠어요. 뭐 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그 지하수 그 뚜껑이 굉장히 그게 뚜껑이 엄청 무거워서 남자들도 잘못 들을걸요? 근데 그게 어느 날은 작년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그 옆에 둘이 있는데 그게 완전히 하늘 공중으로 조금 한 몇십 센치 붕 떴다가 탁 내려앉았어요. 그 압력이 엄청 세다는 거잖아요. 밑에서 올라오는 압력이. 그러게요. 거기서 밑에서 올라올 수 있는 그 압력이 올라올 수 있는 그 공간이 뭐가 통로가 있나요? 거기 모르겠어요. 그게 그냥. 지하수 그 모터가 거기에 설치돼 있는 거죠? 아니, 모터는 그 110m 밑에 들어가 있는데, 아, 위에는 뭐가 있잖아요. 거기 그 세멘트 공구리로 이렇게 그 네, 사각형으로. 박스를 만들어 놨잖아요.
네,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호스 이제 밑에부터 연결된 거, 그 장치 몇 가지 그거밖에 없는데 그거 가지고 그 무거운 게 몇십 메다씩 푹 튀어 올랐다가 탁 내려앉는다는 게 사람 인력으로도 잘 들기가 힘든 그러게요. 일이라. 저희도 전에 가서 녹취 활동을 하려고 그 뚜껑을 열려고 하다 보면 이제 둘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제껴놓고 예, 그 들어갔던 적도 있고 그랬는데 그게 몇십 센치 들릴 정도라면은 뭐 그때 집에서 그걸 들으신 거예요? 아니면 나중에 이렇게 아니요, 나중에 볼 바로 수는 없죠? 옆에 있는데 그랬어요. 그 지하수 사각 모양 옆에. 아, 바로 옆에 있었는데? 네, 둘이서 있는데 갑자기 그래 돼가지고 깜짝 놀라서 둘이서. 어이구, 엄청 놀랬겠네, 근데 정말. 그게 처음이 아니고요. 네. 그몇년 전에도, 전에는 제가 현관에서 그거를 봤고요. 덜렁 들렸다 탁 내려앉는 게 그랬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저 작년에 그때는 둘이서 바로 옆에 있는데 그렇게 됐었어요. 아이고, 별 희한한 일도 다 있네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무리 봐도 그런 힘의 압력에 바람이 나올 때가 없는데, 그러게요. 야, 그거 기이한 현상이네요. 네. 그거는 좀 그래서 한번 어떤 전문가들에게 한번 좀 알아봐야 될왜 그런 현상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그런 문제네. 하여튼 뭐 어디 다니시다가 뭐 기회가 된다면 한번 물어봐 주세요. 저희도 모르니까. 근데 한 가지 그 이창 이 이종창 신부님이 우리 지하수 판대에서 네. 저산 쪽으로 한쪽. 산 쪽이면 뭔 쪽이지? 저기 그 맞은편 쪽이겠죠, 뭐? 저쪽으로 그러니까 그 서북 쪽이죠. 서북 쪽인가? 네, 서북. 해지는 데니까 아, 서북 쪽이구나. 그리로 조금만 한몇 메다라 그랬더라. 하여튼 한 2, 3m? 2, 3메다만 조금 옆에 지하수를 팠으면 그 라인에다가 바로 라고 그러셨거든 했어요. 뭐 라인이라는 건 땅굴 그쵸, 라인이? 땅굴 라인. 예. 지하수 그 파는 거를 한 2, 3메다 한뭐 조금만 더 이렇게 그쪽에 팠으면 그 정확한 라인에 들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정확한 라인에 들어가면은 오히려 물이 안 나올 수가 있잖아요. 땅속으로 물이 그렇기도 했죠. 빠져버리니까. 예, 네, 그게 거기가 그 라인이라고 그러시면서 조금 아쉽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지금은 뭐 물은 잘 나와요? 계속? 네, 물은 잘 나와요. 뭐물 나오는 거가 목적이니까 뭐 땅굴에 들어오면은 또 괜히 또 다시 다른 데로 또 뚫어야 될 상황이었었네. 근데 이제 예전에 그때 1년 만에 지금 이제 뚫은 지가 한뭐 5, 6년 됐나? 그 땅굴 파고 벌써? 난뒤 했으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거든요. 어이구. 그랬는데 이제 그 1년 만에 흙탕물이 나온 적은 있었거든요. 일주일 동안. 그때는 봉목사님 이제 한테 얘기는 했고 제가 영상은 보내드렸었는데 그거 있고 그 무렵에 이제 그게 한번 붕 떴다가 뚜껑이 그때 그 지하수하고 몇년 뒤에 붕 떴다가 탁 내려앉았고 이제 작년에 이제 또 그렇게 그랬고 근데 우리 없을 때도 뭐 그랬는지는 모르지만은 야, 그거는 알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게. 그런지. 저쪽에 그 창고 보일러실 네. 그쪽에 그 세면 바닥에서 예전에 뭐 이렇게 냄새 올라오고 그런 현상은 좀 어때요? 창고는 아 거기는 이제 지금 조용하고요. 네. 좌우에 올라가서 산 밑에 창고에는 작년인가 언제 그때도 뭔 사람 소리 나가지고 뭐 일하다가 그 신랑이 대답까지 했대요. 역시나 그 대답을 했고 저도 작년에 한번 뭐 혼자 뭘 하고 있는데 뭔 소리가 나서 나와보니까 아무도 없더라고요. 사람 목소리 같은 게 낫긴 났는데 아무도 없더라고. 아, 이게 그거구나. 이제 그러고 말았죠, 혼자. 워낙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상한 그 현상 속에서 사시다 보니까 이제는 그냥 뭐, 네. 뭐랄까, 이 초월해 가면서 사시는 것 같아요. 네. 그냥 뭐, 그러려니 하고. 참나, 기가 막혀서. 아이고. 네, 그래서 그 고창에 그 아주머니 그 인터뷰한 거 그것도 다 들어봤는데요. 네. 그건 더 신기하던데요. 글쎄 말입니다. 어제 공개했던 그 영상을 보시고도, 자기가 경험했던 거하고 아주 그냥 뭐, 거의 흡사하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네. 네. 그분은 이제 뭐 그 소리까지 들었다고, 사람 소리까지 들었다고 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제 공개했던 거에는 이제 사람 소리만 안 들렸을 뿐이지 그것까지 들렸으면 네. 뭐 100% 똑같다라는 식으로 이제 그 카톡을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러면 그 단임방 네. 쪽에 예전에 이불이 양 누렇게 네. 변색되고 했던 거는 네. 지금 그런 현상은 없나 보죠? 아, 그건 그 이불은 이제 치워가지고 잘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새로 이제 가른 이불에서 그런 현상 같은 거는 아직은 모르겠고 이제 우리가 어디 외출 갔다가 올 때 저 한 작년 겨울인가 초겨울인가 그 이제 뭐 담배 냄새 이런 거는 수시로 이제 이쪽에서도 나고요. 냄새가 예, 한약 끓이는 냄새 그런 건 아직도 나요. 지금도요? 네. 담배 냄새도? 네. 음식 냄새? 음식 냄새는 잘 모르겠고 이제 근데 한약 따리는 냄새? 냄새? 한약 따리는 냄새는 나고 화장실에 이제 일요일 날 아침에 나갔다 저녁에 돌았는데 그 우리 아들내미가 냄새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화장실 문을 딱 열었는데 담배 냄새 난다고 코를 막더라고요. 아하, 그 정도로? 네, 그런 정도로. 그 저기 이사장님은 담배 안 피우시지 않나? 네, 우리는 않나? 담배 피는 사람 없어요, 여기는. 그러니까는. 네. 화장실 같은 데서 냄새가 날 정도면은 심각한데요. 왜냐면은 화장실에서 담배 한 대 피면 아주 저기 굉장히 냄새가 독하거든요. 담배 냄새가. 네, 맞아요. 그래갖고 그 뭐 어디서 새어 나오는 건지 어쩐 건지 하여튼 신기해요. 근데 뭐 꼭 그런 하얀 이불이 노랗게는 변색이 되고 안 보이는데 근데 어디 뭐 청소할 때 이렇게 물티슈로 닦다 보면은 그런 니코틴 색깔 누리 누르스름한 항토 색깔 그런 게 오랫동안 안 닦다가 닦으면은 그런 데는 그런 게 묻어 나오기는 해요. 집안 전체에 다. 아, 그 미세하게 그런 게 여전히 오랫동안 이제 쌓이는 그런 현상은 있는 모양이네. 네, 네, 있어요. 과거에는 좀 심했던 상황이었었다고. 네, 그때보다는 덜한데 담배 냄새도 덜하고 덜한데 그래도 가끔씩은 좀 진할 때도 있어요. 아, 그 아직도 그 지역에 그 또아리를 털고 있는 모양이네요. 글쎄요, 뭐 그거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상황은 그런 상황이고 여기 우리 집에서 5매 5km인가 저 직선으로 저 서울대학교 거기도 한번 그때 갔었잖아요. 봉 목사님하고 갔던데 그 집도 그 여기 저번에 고창에 그 아줌마가 이제 뭐 얘기한 거 막 시끄러운 소리 들렸다는 거 그걸 내가 들으면서 그때 저기 그 집에도 저 그런 시끄러운 소리 들었다 그랬잖아요. 거기도.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다 이제 뭐 라인이 다 연결돼 있으니까는 땅굴 라인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뭐 우리나라는 그래도 많이 뭐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는 지금 그래도 위태위태 조마조마 하죠. 저희 땅굴을 아는 입장에서 북한이 저렇게 뭐 핵실험도 하고 미사일 발사도 수시로 하고 뭐 또 엄포도 주고 그러는데 우리 그 정부나 국민들은 아유 저거 뭐 북한 맨날 예전부터 저래 그냥 엄포만 쳐왔지 실질적으로는 도발하지도 못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좀 우려스럽거든요. 네, 그렇긴 한데 그 이제 좀 여러 가지 과학적으로 또 생각을 해보면은 그래 전쟁이 일으키면 본인도 죽는데 김정은도 죽는데 다 죽는 거잖아요. 지구 전체가 지금은 무기가 발달이 돼서. 그렇죠 뭐 그런 뭐 현대화된 무기로는 남북이 이렇게 그 전쟁을 할 때 뭐 북한이 열세일 수밖에는 없는데 땅굴을 이용한 기습 그 점령할 때에는 또 사정이 다르거든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이고 대비를 하지 않으면은 이제 크게 당한다라는 거죠. 대비를 하지 않으면.
네, 유튜브는 열심히 볼게요. 네, 보세요. 네.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